노하의 지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주는 중에 지연 요법은 지금까지 소개한 노하 지연 기술들은 실제로 성과를 거둔 실험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어느 실험이나 동물의 노하를 늦추는 기술을 발견해서 그 메커니즘을 모방하는 약을 찾아내는 게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래서 약을 만들어내자, 돈벌이를 하자, 이 말이죠. 돈벌이 해야 된다. 노화를 무한히 늦추는 기술이 나올 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돈벌이를 해보자, 이 말이죠. 무척 이해하실만한 발언이지만은 또 그레이는 이 분야에서 존경받는 학자다. 2003년에 더 그레이는 국제학적인 노인학회 가운데서도 권위 있는 응용생물 노인학회의 연례회에서 의장을 맡기도 했다. 또 현재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모든 항노화 제품은 사이비라고 비난하는 성명서의 서명자 중에서 한 사람이다. 직권은 진짜고 남의 것은 내로남불이네. 더 그레이 낙관주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에서 나온 대사다. 원래 컴퓨터 과학자로서 훈련받은 그는 노화 문제도 생물학적이보다는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재명한 노화 연구자 루스 에임스, 안드레이 바트키, 노아킴 등등등에서 논문에서 그레이는 인간의 노화를 거의 제거한다 할 다면적인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청년기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더 그레이가 초점을 맞춘 노화 문제 중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세포 내의 발전성 미토콘드리아가 프리레드칼에서 계속 공격받아서 점점 망가진다는 내용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DNA가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방어막이나 노화 능력이 없으므로 특히 손상받기가 쉽다. 각 세포는 DNA 99.95%는 세포 핵 내에 존재한다. 세포의 핵은 DNA의 안전지대다. DNA는 핵막으로 보호받으며 프리레드칼 같은 위험 분자들에서 격리되어 있다. 또 핵 내부에서 복구용 효소가 상조하면서 DNA 문제가 생기면 즉각 복구 작업이 시작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다른 조직들과 함께 핵 바깥에 위치하는 반면에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유전자의 대부분은 핵 내부에 있다. 오랜 세월 진화를 거듭한 결과 핵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 진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토콘드리아에 필요한 약 1000개의 유전자 중에서 마지막 13개는 아직도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남아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핵 내부와 달리 방어장치나 복구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이들 DNA는 활성산소나 기타 분자에 의한 손상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더 그레이의 제안은 진화가 벌여놓은 작업을 인간의 손으로 마무리 짓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세포핵 내부로 옮기면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낼 거 아니냐는데 마지막 13개의 유전자를 핵 내부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된다. 더 그레이가 지적한 것처럼 유전자들 세포의 모든 기능을 유지한 채 핵 내부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가 이미 나와 있다. 1986년 초 오스트레일리아 문화시어 대학교에 그 그레이의 이런 것이 있다. 제안은 진화가 어려운 작업을 마지막 13개의 유전자를 핵 내부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렇게 쉽게 될까요? 드레의 공직자들은, 공저자들은 이외에도 6가지 다른 기술 조합을 제안을 했다. 기술에 대한 조합을 했다. 작업하는 중이구나. 조합했다. 드레 회춘시킨다라고 사람에게 더 그레이는 노화 연구에서 늘 논쟁을 일으키는 인물이지만은 통찰력이 넘치는 중요한 논문을 몇 편을 썼다. 그의 항노화 전략 논문을 함께 쓴 저자들 중에는 독자적으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있다. 브루스 에임스는 생화학 분야를 통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에서 한 명이다.
이렇게 노화 분야의 이런 인류 과학자들이 과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더 그레이의 제안이 이미 있는지 여부를 가릴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노화는 나병만큼이나 유쾌한 것이라고 말하는 노화 연구자 오브리 드 그레이 2004년 트랜스 휴머니스트 협회에서 수여하는 HG 웰스 상을 받았다. 도사같이 생겼네요. 도사. 이렇게 드 그레이가 노화를 멈추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관계없이 향후 수십 년 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노화 지연 치료법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칼로리 제한이 인간에게 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유전자나 약으로 시약 효과를 모방하려는 단계까지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실인종 동물들은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작에 불과하다. 몇년 내에 그런 유전자들은 더욱 많이 발견될 것이며 그런 유전자를 조합해서 수명이 더 연장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정상지보다도 두 배나 오래 사는 계통의 시도 상상만의 일이 아니다. 유전자가 새롭게 발견될 때마다 생명공학 기업이나 제약회사들은 노화 지연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되는 셈이다. 노화 지연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셈이다. 동물 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은 곧 인간에게도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신시아 캐니언, 톰 펄서 등등등등의 그레인 같은 학자들도 그들의 확신은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다. 즉,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동물에서 발견된 수명 연장 효과를 인간에게도 응용하려고 하고 있다. 보통 파리보다도 두 배나 오래 살며 활력과 지구력이 큰 슈퍼 파리를 만든 마이클 로즈는 인간에 대해서도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명 연장보다도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주로 연구해온 스티븐 어스테드도 과학을 인간에 응용하는데 낙관적인 견해를 보인다. 내가 동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온 기술들은 사람을 상대로도 실험이 이루어졌겠지요. 그 가운데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수명을 20, 30년 연장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언제 그런 혜택을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어스테드는 2002년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항노화 치료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아마 지금부터 30년, 60년 뒤가 될 듯합니다. 톰 존슨은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선 유전적 변이가 실험 동물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선구적인 학자다. 톰 존슨은 인간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는 약이 2020년까지 시판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2022년인데 지금. 허유리의 생명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학자들이 있네요.